이것은 뿌리공원에 있는 제주고시의 성시 조형물입니다. 여기에는 제주고시의 시조와 역대 인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시는 제주도 고, 량, 부, 삼성 신화와 탐나 왕국의 시조, 고올라 왕의 역사가 있으니 자랑스러운 왕손이다. 고시 왕세기는 당뇨갑자의 탐나국이 건국되어 제45대 고자견 왕까지 왕치 시대를 통치하고 고려의 병합됨에 제46대 왕자 고말로공이 초대 성주로 자기를 받고 탐나 민정을 조선 태종 때 제17대 성주 고봉래공까지 다스렸다. 성시 조형물에서 밝혔듯이 제주고시는 제주도 삼성신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고, 양, 부, 삼성신화는 어떤 내용일까요? 삼성인 신화는 고려사와 영조지를 비롯한 다수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오늘날 제주도인 탐나에 아무도 살지 않을 때 한라산 북쪽 기슭 모흥이라는 곳에서 삼신인인 고울나, 양을나, 부울나가 솟아나왔다. 이들은 수렵을 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동쪽 바다에 자주색 흙으로 봉한 목함이 떠내려와 건져 열어보니 그 안에 자줏빛 옷에 관대를 한 사자와 아름다운 새 공주가 있었다. 사자가 두 번 절하고 엎드려 말하기를 나는 동해 병랑국의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님이 새 공주를 낳으시고 나이가 성숙함에도 배필을 정하지 못하여 한탄하던 차에 하루는 궁궐에 누각에 올라 서쪽 바다를 바라보니 자줏빛 기운이 하늘에 이어지고 상서로운 빛이 영롱한 가운데 명산이 있고 그 명산에 삼신인이 강림하여 장차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 배필이 없으므로 이에 신에게 명하여 세 분 공주를 모시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세 분 공주님과 혼례를 올리고 대업을 성취하시옵소서 하고는 후련히 구름을 타고 동쪽 하늘로 사라져버렸다. 이에 삼신인은 재물을 정결하게 갖추고 목욕 재개하여 하늘에 구한 뒤에 각기 새 공주와 혼인하고 새 공주가 가지고 온 오곡종자와 송아지, 망아지로 목축과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자손이 번성하고 탐나국의 기초를 이룩했다. 이처럼 삼성열에서 탄생한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는 각각 제주고시와 제주양시 그리고 제주부시의 시조가 되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혈에는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내려도 쌓이거나 고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삼성열에서 솟아난 사물라의 탐나 계벽을 기리기 위해 서기 152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2월 10일이 되면 삼성열 앞에 있는 제단에서 건시대제를 올리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국제로 올리다가 지금은 제주도제로 지냅니다. 그리고 사물라의 위패가 봉안된 삼성전에서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 새 성씨의 후손들이 모여 춘추대제를 봉향하고 있습니다. 삼성열 이외에도 관련 유적이 여러 곳에 있는데요. 어떤 유적이 더 있을까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훈인지. 탐나시조 삼신인이 동쪽 바닷가로 온 병낙국 삼공주를 맞이하여 각각 배필로 삼아 혼례를 올린 곳이다. 혼인지 옆에는 혼례 후 첫날밤을 보낸 신방굴도 함께 남아있는데, 신기하게도 들어가는 입구는 한 곳이나 안으로 들어가면 세 개의 동굴로 나누어져 있다. 병낙국 삼공주가 도착한 곳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해변인데, 이곳을 연운포라고 부른다. 또한 새 공주가 도착할 무렵에는 석양이 바닷물에 비쳐서 황금빛 노을이 출렁거렸다고 해서 황노알로 부르기도 한다. 수렵 생활을 하던 삼신인이 병낭국 삼공주를 맞이한 후 한라산 기슭에서 각각 활을 쏘아 화살이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거주지를 정하는데, 그렇게 하여 정한 곳이 제1도와 제2도와 제3도라고 한다. 그때 화살이 명중한 돌을 한 대 모아 삼사석이라고 하는데, 조선 영조 11년 제주 목사 김정이 삼신인의 활솜씨에 감탄하여 이를 기념하고자 삼사석이란 비를 세우고 시를 지어 추모하기도 한다. 삼신인이 화살을 쏜 곳은 사시장 오락이라고 하는데, 한라산 국립공원 중턱에 있다.